정혜인과 정소민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케미는 팬들을 또 한 번 열광하게 만들었으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화면 속에서든 화면 밖에서든 이 두 사람은 늘 모든 이들을 미소 짓게 하고 웃음을 자아내며 설레게 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그들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순간을 만들었고 그 장면은 그야말로 사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 사이의 겉보기에 단순한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민은 팬들이 사랑하는 매력적이고 활기찬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고 신사다운 혜인은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혜인은 활기차고 자연스럽게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팬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 간의 대화는 너무나 유려하고 깔끔해서 마치 대본처럼 느껴졌지만 100% 진짜였다는 점이 이 순간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완전히 열광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잠시 후 혜인은 장난스러운 톤으로 너무 더러워 뭐야 이게라고 투덜댔습니다. 그가 하찮은 것에 대해 가볍게 불평하는 이 모습에 소민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진정한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식은 순수한 재미 그 자체였으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은 흔히 보기 힘든 것입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이 이런 자연스러운 케미를 보여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럴 때마다 팬들은 열광합니다. 그들이 장면을 공유하든 화면 밖에서 상호작용하든 그들의 케미는 부인할 수 없으며 곧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화제의 커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은 이 둘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모습을 칭찬하며 혜인의 차분한 태도와 소민의 발랄한 에너지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다이나믹한 케미에 대한 팬들의 댓글로 넘쳐나며 어떤 팬들은 이들을 커플 목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팬들은 그들이 더 많은 협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 사이의 사소한 대화, 속마음이 담긴 농담, 혹은 이런 장난스러운 순간 하나하나가 그들이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지를 더욱 확고하게 해줍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며 팬들이 마법 같은 두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일하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케미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한국 연예계에서 정혜인과 정소민은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즉흥적인 대화나 서로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들을 더 많이 원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함께 할 때마다 케미가 폭발하는 것은 분명하며 우리는 그 순간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